예쁘면 ADHD도 돼? 자, 오늘 들어갈 문법은 단계 사이즈나 스프링 노트나 아니면 문법 프린트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교재를 피고, 어차피 교재 순서로 진도 정하는 거니까 교재를 피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교재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필기하면서 하실 수 있는 자료 준비해 주시면 되겠죠.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관계사는 우리가 오늘 크게 다섯 파트로 나눠서 공부를 할 건데, 먼저 처음 들어갈 거는 관계사의 가장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 대명사죠. 원래 관계 대명사부터 시작하려면 무슨 단계부터 시작해야 돼요? 문장 두 개를 몇 개로 만드네? 한 문장으로 만드는 단계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면 너무 길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만 생략하고 문법적인 특징들과 핵심적인 것들만 설명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자, 먼저 관계 대명사 하면 당연히 그 뒤에 무슨 글자가 숨어있어요? 절이 숨어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관계 대명사 뒤에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완전한 문장. 예, 아니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니까. 관계 대명사 뒤에는 무슨 문장이 나온다가 포인트? 불완전 문장이 나오는 게 포인트죠. 어쨌든 불완전 문장이라도 문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하나 꼭 들어간다? 동사가 하나 꼭 들어가게 돼요. 우리 문장을 한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절이라고 하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 절이라고 하죠.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는 개념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관계 대명사 절의 존재 이유가 뭐냐? 관계 대명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어떤 명사? 관계 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 우리 뭐라고 칭한다? 선행사라 칭한다. 선행사를 뭐 해주려고 존재한다? 꾸며주려고 존재한다. 근데 선행사의 품사는 뭐다? 명사다. 그럼 관계 대명사 절은 무슨 절이다? 형용사절이다. 관계대명사절은 무슨 절이 된다? 형용사절이 된다. 왜?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를 꾸며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였는데, 불완전한 문장은 뭐 또는 뭐 둘 중 하나 없는 거죠? 주어 또는 목적어 둘 중 하나 없는 거죠. 자, 이때 벌써 두 가지 개념이 더 나오죠. 주어가 없을 때 우리 무슨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 없을 때 무슨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타이틀 각각 다 소타이틀 주관대 목관대 따로 좀 들어갈 텐데, 너희들 밑으로 가셔도 돼요. 저는 좀 피해 가기 쉽게 옆으로 갔는데, 자, 주관대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관대에서 조심할 개념을 세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 깡년? 주관대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문제로 많이 풀고 조심해야 될 거 딱 개념 세 글자로 요약하면 퍼펙트하죠. 너무 완벽했어요. 우리가 결국 주관대에서 조심할 거는 수일치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어떤 개념에서 수일치를 조심하는 거냐면, 주관대 뒤에는 뭐가 없는 거야? 주어가 없으니까 동사부터 나오죠. 근데 관계대명사는 누구 꾸며주는 거라고? 선행사 꾸며주는 거라고, 앞에 있는 명사.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 누구 수일치하는 거 명심한다. 선행사와 주관대에 있는 동사 수일치해주는 거 명심한다. 이게 1번이죠. 이해되니? 주관대에 있는 동사와 선행사의 수일치. 자, 두 번째 수일치는 뭐냐면요, 얘랑 똑같은 그림이야. 똑같은 그림인데 이 명사가 누구 역할일 때? 주어 역할일 때. 주어 뒤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동사가 필요해요. 근데 AM이라고 하는 주관대가 껴있으니까 동사는 그 뒤에 나오게 되죠.
이때 누구랑 누구의 소일치? 주어와 메인 동사의 소일치. 주격 관계대명사에서는 요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두 개 다 뭐? 수일치에 대한 문제다. 지금 이해했니? 자, 그리고 1번, 2번 중에 중학교에서는 뭐가 더 많이 나오고? 1번이 더 많이 나오고, 가면 갈수록,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뭐가 더 많이 나오고? 2번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거의 어지간한 수일치 문제는 웬만하면 2번인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다음 세 번째. 생략입니다. 자, 주관대는 언제 생략이 됩니까? 뒤에 뭐가 오면? 비동사가 오면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로 통째로 생략시켜버리죠.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일 때만 생략이에요. 그럼 비동사 아닐 때는 생략 안 된다가 기본이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주관대 끝났고요. 주관대 끝났으면 이제 뭐 해야 돼? 목관대 해야지. 목관대도 똑같아. 자, 목관대에서도 중요한 개념은 당연히 똑같이 뭐? 수일치입니다. 근데 목관대는 아까 1번, 2번, 주관대 1, 2번 중에 어디에만 해당할까? 1번? 2번에만 해당합니다. 2번에만 해당합니다. 2번에만. 주어, 목관대, 주어, 동사, 동사.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플러스 동사도 하게 됩니다. 요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자, 이때, 목관대부터 동사까지가 목관대로서 앞에 있는 선행사 꾸며주죠.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목관대 생략 따로 또 적겠지만 목관대는 생략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쉽게 말해서 조건 없이 뭐가 가능하다? 생략 가능하다. 주관대처럼 뒤에 비동사가 와야 된다는 조건 같은 게 목관대는 없어. 목관대는 그냥 자기가 원할 때 언제 어디서가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요. 그래서 아주 개떡 같은 문장 유형, 지금 제가 목관대 생략이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괄호를 쳐놓은 건데 생략이 되는 버전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목관대가 들어간 문장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를 자연스럽게 괄호 쳐야 돼요? 이렇게 괄호 쳐야 돼요. 당연히 이 동사가 무슨 동사라는 가정하에 타동사라는 가정하에 타동사는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 있어야 돼요. 목적 없죠? 목적 없으면 무조건 무슨 관계대명사? 목관대야. 다 필요 없어. 주어 없으면 무조건 주관대고 목적 없으면 무조건 목관대야. 근데 목관대는 특성상 자기 혼자 조건 없이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생략된 상태다.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니까 당연히 누구랑 누구의 수일치? 요 메인 주어랑 요 메인 동사의 수일치 문제가 목관대로 많이 나온다. 이해했을까? 그래서 목관대는 주관대보다 좀 더 심플하게 중요한 거 수일치 하나 그리고 생략되는 조건 조건 없이 생략된다라는 거 요렇게까지 보시면 우리 관계대명사에서 주관대, 목관대 끝까지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혹시 궁금한 거나 의문점 있는 친구들은 저한테 겐톡을 주고받고 피드백 받고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자, 다음 주관대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소타이틀로 했으면 2번 타이틀로 넘어가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넘어갑니다. 선생님, 아 참, 요거 소유격 관계대명사 해봐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적어놓고 잠깐만 들어볼게요. 까먹고만 했다. 관계대명사 종류를 안 적었는데 관계대명사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선행사에 따라 결정되죠. 선행사가 뭐냐?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람 아니냐로 구별하면 되죠. 선행사 사람이면 우리 보통 이제 주관대, 목관대 이렇게 나누는데 선행사 사람일 때 주관대 뭐 써요?
후. 목관될 때 후나 흠. 사람 아닐 때 주관대 목관대. 그리고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 대. 요거 빼먹었었네요. 여기까지 됐죠? 이건 너무 간단한 내용이니까 사실 빡들여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설명하고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소유격 관계 대명사인데, 자, 조금만 집중해서 앞에 볼까요? 민트나 주관대는 뭐가 없는 거? 목관대는 뭐가 없는 거? 그러면 심플하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없는 거? 소유격이 없는 거야.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뭐가 없는 거라고? 소유격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태상아, 소유격은 혼자 있을 수 있어 없어? 소유격은 누구랑 같이 있어야 돼? 그렇지. 소유격은 반드시 뒤에 명사랑 일심동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 중에 누구만 지금 제껴진 거야? 소유격만 제껴졌어. 그럼 뭐는 덩그러니 남아있어? 명사는 덩그러니 남아있어. 이 특성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무슨 문장이 나온다? 형태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그냥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지 않고 형태가 완전한 문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가 불완전해서? 의미가 불완전해서야. 내 고양이가 귀엽다랑 고양이가 귀엽다는 뜻이 같아 달라요? 달라요. 하지만 둘 다 몇 형식의? 이 형식의 완벽한 문장 구조로 가지게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뒤에 소유격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의미는 불완전하지만 뭐가 완전한? 형태가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게 핵심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뭐 어떤 형태로 씁니까? 선행사에 상관없이 부수 쓰죠. 자, 여기다가 아까 열어둔 필기가 있는데 옆에다가 이어서 소유격도 같이 좀 적으면 되겠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선행사 사람일 때는 부수, 선행사 사람 아닐 때도 후즈. 근데 선행사가 사람 아닐 때는 후즈 말고 뭐도 쓸 수 있냐? 오브이츠도 쓸 수 있다. 사람 아닐 때만이에요. 선행사가 사람 때도 오브이츠 못 씁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소유격 관계에서 좀 중요한 게 그러면 후스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반드시 무조건 뭐부터 붙어 나올까? 주어. 아니라는 거야. 무조건 명사가 붙어 나오니까 서현이가 지금 주어라고 말한 것 같은데 이 명사가 뭐 또는 뭐야? 주어 또는 목적어예요. 보통은 주어인 경우가 많은데 뭐인 경우도 있다? 목적어 경우도 있다는 거야. 앞에는 다 필기했죠? 앞에는 좀 지울게요. 자, 이거 예시로 바로 하나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I have a poem. 나 시 한 편을 가지고 있어. ...친다고 했을 때 우리 관계대명사 개념부터 가져가서 두 문장 하나로 합칠 때 첫 번째 스텝이 뭡니까? 뭐부터 찾자? 두 문장에 아니다 그만 두 문장에 뭐부터? 공통대상부터 찾기. 공통대상 찾아야 돼. 그러면 지금 이 두 문장의 공통대상이 누구랑 누굽니까? 아이 너. 아이요? 아이요? 아이도 같기는 한데 그럼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으니까 유로 바꾸죠. I have the poem.
You don't understand its meaning에서 the poem이랑 뭐랑? It's랑 같은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 두 개 같은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 게 뭐가 되고? 선행사가 되고 얘가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소유격이네요. 그럼 뭐로 바뀌면 돼? 꽃으로 바뀌면 되죠.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하기 쉬운 실수가 누구야? 누구만 앞으로 가져가는 거? Whose만 앞으로 가져가서 Whose you don't 이렇게 연결되면 맞아 틀려? 틀리다는 거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소유격은 반드시 뒤에 누구랑 세트 메뉴라고? 명사랑 세트 메뉴야. 소유격이랑 명사는 떨어뜨려 못 떨어뜨려? 못 떨어뜨려. 그래서 이 덩어리 전체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Whose 뒤에 나오는 이 명사랑 Whose랑 떨어질 수 있다 없다? 떨어질 수 없다. 지금 이 문장에서 이 its meaning은 누구 역할하고 있었어? 목적어 역할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whose meaning 전체가 어디로? 앞으로 날아가서 어떤 문장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쓴다는 거야. I have a poem whose meaning you can't, you don't understand. 너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를 나는 가지고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whose 아까 그것까지 같이 지어졌나? 이 whose 명사일 때 이 명사가 주어인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게 쉽거든. 근데 지금처럼 이 명사가 뭐인 경우? 목적어로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의외로 많이들 해석을 잘 못하거나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생각을 해. Understand 뒤에 목적어 없다고 생각하고. 이해했니? 왜 목적어가 앞으로 날아갈 수 있는지 저 예시문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예시문을 적어놓고 또는 예시문을 간략하게 표현해서라도 꼭 숙지하고 넘어갑니다. 이해했니? 됐나요? 자, 오늘 수업하는 부분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가 관계대명사에서 주관대, 목관대, 소유격 관계대명사까지 끝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파트 엄밀히 따지면 너희한테 지금 세 번째가 되겠죠? 관계대명사 what까지 설명하고 좀 쉬고 가도록 하죠. 관계대명사 what은 이미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데일리 테스트 이렇게 냈어요. 딱 what만 적어놨어요. 그럼 이제 너희들이 앞과 뒤를 채워야 돼. 어떤 걸로 채워주면 될까, 지안아? 관계대명사의 특징, what 앞에는, what 뒤에는? 앞에 선행사가 앞에 선행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오 서연 오늘은 잘 알려졌네요. 왜 소희 때는 오답 가르쳐주고 시안이는 정답 가르쳐주고 소희는 소희가 자, what 앞에 가장 기본 핵심엔 선행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 미연아, 왜 what 앞에는 선행사가 없죠? 왜 없을까?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얘 탄생 비화 스토리가 뭐야?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선행사랑 관계대명사가 합체해서 만들어지는 게 what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이 what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what 안에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앞에는 선행사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문장은 기본 관계대명사랑 똑같이 뒤에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 was은 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관계대명사들은 다 무슨 절이었어?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얘는 앞에 꾸며줄 선행사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what절은 무슨 절로 우리가 공부를 해왔던 거야 지금까지? 그렇지. 이 what절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절이 아니기 때문에 명사절 역할한다가 포인트죠. what절이 명사절이다? 그럼 명사의 역할 세계 뭐뭐뭐? 주목보죠. 이때 명사절, what절, 주어는 일반적으로 무슨 수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리고 목적어 보어는 당연히 그 동사, 알맞은 동사 위치에 나오는 명사절로 그냥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을까? 자, 이 what이 가장 문제로 많이 쓰이는 건 누구랑 비교할 때예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이 that과 what의 비교만 외워주시면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계속 씁니다. 이거 정말 돈 받고 가르쳐야 되는데 아 받고 가르치고 있구나. 아, 받고 가르치고 있죠 선생님이가. that, what 비교인데 하, 이거 진짜 알려줘도 되나? 이거 약간 필살기 같은 거거든? 내 밥줄은 벌써 다 드러내면 안 되는데. 자, that, what 비교할 때 무조건 어디부터 보는 게 순서를 잡으시면 되냐면 무조건 앞에부터 봅니다. 그래서 앞에 뭐가 있냐 없냐를 기준적으로 그렇지. 명사가 있냐, 명사가 없냐로 보고 명사 있다. 1번이면 정답 끝. 바로 되돌아옵니다. 자, 2번이야. 명사 없어? 그럼 이제 우리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요. 뒤로 넘어갈 거예요. 뒤로 넘어가서 3번 스텝과 4번 스텝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서는 불완전한 문장이냐 완전한 문장이냐가 아닙니다. 자, 3번일 때 와시고요. 완전한 문장 나왔어? 그러면 얘도 대수로 갑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너희들 좀 알아놔야 될 게 1번일 때의 that과 4번일 때의 that은 같은 that일까 다른 that일까? 다른 that이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1번의 that일 때는 요 1번의 that일 때는 얘가 무슨 that이 되는 거야? 1번일 때는 관계대명사 that이에요. 4번일 때의 that은 무슨 that이에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인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대답 비교 이거 하나만 완벽하게 하고 나면 이거의 자매품들 위치 what 비교하는 거 후수 위치 비교하는 것까지 너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해됐죠? 이렇게까지 해서 관계대명사 what 다 설명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물론 관계대명사 what 해석은 안 되는데 뭐뭐 하는 것 모르는 사람 없죠? 명사절이니까 당연히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 관계대명사 왓절까지 하면서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죠. 우리가 몇 시까지죠? 4시까지죠? 네. 5분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연아, 영상 좀 꺼주세요. 꺼줘야 일시정지예요. 꺼줘야. 일시정지 5분 넘게 하는 거 어차피 꺼지